안녕하세요. 호두마루TV의 호두마루입니다. 단독주택의 모든 것,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택지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좋은 점 10가지입니다. 제가 택지지구에 주택을 짓기까지 고려한 것들과 실제로 생활하면서 경험한 것들에 대해 저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주택을 지으려고 계획 중이신 분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집을 지을 때 어느 지역에 세우는 게 좋은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지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좋은 점 10가지를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처음 집을 지으려고 할때 알아본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집을 한적하고 조용한 곳에 지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외곽 지역에 있는 곳을 몇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곳은 대구라서 대구의 외곽이라고 할 만한 곳은 가창이나 팔공산 주변인데요. 이런 곳은 전원의 느낌이 나는 곳이라서 조용하게 지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곳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하고 조언도 구하고 주변 환경도 여러 가지로 많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런 외곽 지역에 짓지 않고 도시 내부에 있는 택지지구에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한적한 분위기에 전원이 좋긴 했지만 아직 어린 아이들이 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신경을 써야 했고 교통도 불편한 부분이 있고 주변에 편의시설 부족 등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결과 택지지구에 주택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택지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좋은 점 10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와 생각이나 가치관이 비슷한 이웃을 만나기 쉽다입니다. 택지지구 특성상 기존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보다 외부에서 유입되어 오는 인구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단독주택 부지에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아파트의 정형화된 삶이 아닌 여유로운 삶을 택하거나 아이들이 뛰어놀기에 좋은 환경을 찾기 위해 집을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은퇴 후에 주택을 지어서 생활하는 문화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아이가 어릴 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거나 아이들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건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택지지구에 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삶을 대하는 방식이나 아이들의 양육 태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치관 등이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고 서로 자주 만나면서 도움을 주고받으며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부분도 많다는 것이 좋은 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둘째, 주변 편의시설 이용에 유리하다입니다. 택지지구는 계획 단계부터 그 지역 내에서 일상생활을 가능하도록 설계됩니다. 따라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들도 갖춰지게 됩니다. 물론 완전히 다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지구대 안전센터, 마트,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지게 되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변 편의시설이 부족한 외곽 지역의 전원주택과 비교할 때 아주 큰 장점이 될수 있습니다. 셋째, 기본적인 교육시설이 갖춰져 있어서 아이들 양육에 좋다입니다. 택지지구는 계획될 때부터 그 지역에 거주하게 될 인구를 고려하여 초, 중, 고 등의 학교를 적절하게 배치하여 만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걸어서도 등하교를 할수 있는 거리에 학교가 있어서 차를 타고 멀리 가야 하는 전원주택에 비해서는 입지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넷째, 이웃집에 같은 또래의 아이들이 있어서 친구들과 교류하며 사회성을 키우기에 좋다입니다. 택지지구 내에 은퇴 후 건축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도시 내부의 택지지구는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건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웃집 아이들끼리 모여서 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서 아이들 하나 또는 둘 정도밖에 없는데 이웃집 아이들끼리 모여서 다양한 놀이를 하면 아이들이 사회성을 기르거나 폭넓은 교우관계를 형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어린 시절의 추억들도 더 많이 쌓이게 된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다섯째, 도심과의 거리가 그리 멀지 않고 도시의 편리한 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입니다. 만약 주택을 지을 때 외곽 지역이나 전원에 지을 경우에 교통을 이용하는 면에서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는데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도시 내부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도시의 편리한 교통망, 예를 들어 내부순환도로나 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쉽고 도심에 나갈 일이 있을 때라도 그리 불편하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여섯째, 혐오스러운 곤충이나 벌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주택에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다입니다. 단독주택을 짓고 싶지만 실천에 잘 옮기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벌레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외곽 지역이나 전원주택을 지어서 살면 자연과 가깝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벌레들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특히나 밤에 이런 벌레들을 만나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느낌이 나는 곳이기 때문에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공포스러운 정도의 벌레들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벌레에 대한 큰 걱정 없이 주택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일곱째,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출을 비교적 편리하게 할 수 있다입니다. 보통 아파트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어서 매일 쓰레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이 편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아파트에서는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거의 필수로 이용을 해야 되고 분리수거장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택지지구 내 주택은 요일별로 문 앞에 쓰레기를 내놓기만 하면 수거 업체에서 수거를 잘 해갑니다. 즉 해당 택지지구의 행정력이 잘 미치게 되어 쓰레기 분리수거와 배출에 대한 수고로움 없이 편리하게 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점입니다. 여덟째, 이웃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소소한 부탁을 주고받거나 방범에 도움이 된다입니다. 택지지구의 주택단지 특성상 땅을 여러 필지로 분할하여 분양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집 좌우나 앞뒤로 다른 이웃집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럴 때 만약 집을 비운 경우에 집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했을 때 다른 이웃에게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면 다른 이웃이 지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걸 볼 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마당에 있는 수도 호수가 빠져서 물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경우에 스스럼 없이 다른 집의 수도꼭지를 잠궈줄 수 있다던가 하는 것 말이죠. 또한 단독주택은 방범에 취약하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주변 이웃들의 시선이 항상 감시카메라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방범에 유리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 아홉째, 택지지구는 지구 단위의 계획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비교적 통일성 있는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향후 재산적 가치의 향상에 도움이 되거나 매매나 전세 거래를 하는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택지지구별로 지구 단위 계획은 지역의 조례로 보통 만들어지는데 예를 들어 담장을 어떤 스타일로 어떤 높이까지 허용을 하는지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지 경사지붕으로 하는지 집을 어떤 모양으로 지을 수 있는지 등등 이런 계획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런 지구 단위 계획을 지켜서 건축되기 때문에 통일성 있는 단지의 느낌을 가지게 되어 향후 재산적 가치의 상승이나 매매, 전세 등의 각종 거래에서도 좋은 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열 번째, 주변에 혐오 시설 등이 없어서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다입니다. 외곽이나 전원에 집을 짓게 되면 축사나 공장, 농경지 등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냄새나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택지지구는 기본적으로 그러한 혐오시설로부터 일정 부분 거리를 두고 세워지기 때문에 비교적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어서 삶의 질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로써 택지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좋은 점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택지지구에 주택을 지어서 5년째 접어들면서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단독주택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물론 택지지구가 위 언급되었던 좋은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택지지구에 주택을 지으면 불편한 점에 대해서도 한번 언급해 볼까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